요 안복 문장에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렐루야 오셔서 예수님은 병들고 찢기고 상한 자, 소외된 자, 실패한 자 이렇게 외롭고 슬픈 곳에만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그런 주님인 줄 알았는데요.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또 희망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좋은 곳에도 오셨다는 것을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천도대원을 이곳에 초청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으셔서 아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병들고 찢고 상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곳에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 알았는데 혼인잔치도 오셨어? 그러면 주님은 기쁜 자리에 오셔서 오늘 우리 천지의 집회가 기쁨이죠. 전도대원의 모임이 기쁨이 되었음을 모든 영광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는가? 완전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의미가 없어요. 사람 가서 그러면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간이 아프지 않는 사람한테는 괜히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야, 나는 간 볼 좋은데 괜히 말이야. 간을 가지고 막 그러니 이러면서 언짢을 수 있어요. 안전배가 일어났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내 다리 멀쩡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인생인데 지금 혼인잔치에 모자란 것이 있었어요. 우리 할렐루야는 어딘가 모자란 자리 때문에 그분을 만난 거예요. 물질이 모자란 자 와서 기도하지요. 또 건강이 모자란 자 와서 기도하지요. 돈이 모자란 자 아버지 앞에 달라고 하지요. 오늘 우리가 어딘가 모자라지 않았으면 이런 자리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말씀이 많은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복이 있다. 기분 안 좋잖아요. 예수 믿어서 천국 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좋다. 그래야 다 아멘하지. 오늘 다 예수 잘 믿고 전도대원 되고 빨뜻빨뜻하게 컸는데도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좋다. 그렇게 아멘하다 하는 사람 별로 없다. 이러죠. 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렇게 해서 찾아온 이곳에 내 하나님은 너희가 어딘가 건강이 모자라고 내 삶에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어디에 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적은 완전한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어요. 다리 멀쩡은 되고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냥 걸어 안 해도 걸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기적이 필요하냐? 못 일어나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배에게 베드로가 내게 은이나 금 가진 거 없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느냐. 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희한한 등을 내리셔요. 그러면 이 바울은 어떠한 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그가 어떠한 유익한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는 다 배설물로, 배설물은
여러분이 아까워서 버릴까 말까 그래요. 아까운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내 손에 과일만 두 개 들어도 나 먹을까 너 먹을까 갈등해요. 그런데 손에 배설물 들고 아까워서 방이 줄까 아니면은 가지고 댕길까 망설이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었어요. 예수님 위에 모든 것은 그저 똥벌이듯이 줄도 안 들어보고 똥으로 그 아깝다고는 생각 못 들어있어. 시원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버렸는데 그런데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희한한 눈을 내리셨어요. 그때 스게와의 일곱아들이 옆에서 보니까 별일이 잘 나네. 손속만 갖다 떼고 막 병이 났지 귀신이 떠나갔지. 이야, 저 별로 힘도 안 들이고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지압수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양차를 했다거나 예수 명했거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야, 저렇게 기적이라면 뭐가 보도 돈을 벌겠구나 싶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되는 바울의 이 사역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욕심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이름은 사랑인데 환자를 볼 때 욕심으로 본 게 아니고 너무 불쌍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고 귀신 들린 자를 봤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의 시달림을 받는 그 자가 너무 가엾게 우리는 귀신 들렸을 때 그 자를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귀신이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계시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악귀가 튀어나와서 지금 봤습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금이나 은 가진 거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 소리는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얻기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던져버려서 그 모든 것을 던지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근데 베드로가 목양을 하면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를 망령되게 부인하고 정말 스승을 배신한 그러한 악한 자가 되었을 때 꾸꾸 하고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나가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여까지 갈라지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덮었을 때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를 얻기 위하여서는 내게 어떠한 유익한 것도 다 배설물로 던졌으니 바울에게 뭐가 있겠어요? 오직 그분 한 분만 얻기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만 계셨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 받아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라 오직 내가 산 것은 그분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그의 심령 속에 예수만이 계셨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뭘까? 그분을 위하여 일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려주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되어오는 전주를 거쳐서 오동리를 가자. 이게 말씀이에요. 전주를 안 거치고 그쪽으로 왔어야 돼. 가서 벌금 물리려고. 여러분 안수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받으면 아무런 유익이 나잖아요. 이 안수 받고 고침 받고 내가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를 위하여 살으리라 이렇게 고백이 달랐대요. 어려움이 그들랑 빨리 속죄제물 드리고 하나님과 합하기 위해서는 한몫제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저를 통해서 듣잖아요. 저를 통해서 들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 하든지 여러분들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물을 빈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라 하였어요. 오늘 전도대회 모임은 여기로 왔다가 저기까지 가야 아구가 채워지는데 이거 막 반절 한 가지만 채우고 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빨이 채우지 않았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절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행할지어다. 모든 영혼과 하나님의 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적당히 하지 말고 이빨이 할 수 있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어머 저 사람은 지난번에 갔는데 또 올라오네. 그러면 그게 두리안을 이빨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알고 여러분도 또 가고 싶거든요. 하나님 제가요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네, 저 비행기 값을 멍청하게 드릴 테니 그럼 안 되고 왔냐? 고용호가 죽어가죠. 그럼 저희가 이 나트랑 왕복 이제 갔다 오는 거 이번에 또 갔다 오는데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이거 5억이 들었어요 현찰로. 어마어마하죠? 예. 그거 뭐다 누가 내줬냐 우리 아버지가 내줬어.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뭐다 내는 사람은 다 갈 수가 있어. 아멘요. 이렇지 지혜를 적당히 믿지 말고 온전히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내면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다듬어지고 성숙되고 정말 아들다워지게 자식다워지게 다듬어진 그러한 차분함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의 역사에 일어나듯이 생수가 변해서 눈안수로 바꾸어지는 천지가 진동할 일이 이곳에 일어났는데 어느 만큼 믿었느냐 이빨 믿었어요. 그런다고 나설까 하지 마시고 99.9%를 순금이라고만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99.9%가 안 돼요. 100% 그냥 믿으세요. 자꾸 드세요. 마시세요. 생수가 변하여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 초창기보다 100배
뜻대로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2023년도에 희년이라 제일 먼저 미국을 겨냥하시며 그 땅을 어떻게 하나 그 큰 LA 땅이 불바다가 됐을 때 캠프장이라는 이런 탓타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놨고 자기네들이 그리고 교육을 한 시설이 다 타버려서 남은 게 LA에서 허가난 기도원은 할렐루야 하나뿐이에요. 아주 유일한 곳이에요. 제가 보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좌정하시고 얼마만큼 실감난지 아십니까? 그걸 보고 또 할렐루야를 떠나는 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가 그 10개 있잖아요. 영화 찍은 거 배너 있잖아요. 거기서 촬영을 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나가는 그 유명한 영화가. 그런데 그 배너를 찍고 10개를 찍은 곳이 저 끝들이 산골짜기에 별장이 하나 돌집이 있는데 이렇게 딱 돌집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산이니까 이 위로 나무가 덮였어요. 지붕이 이렇게 올라갔어. 그런데 이 지붕이 뭐냐면은 기름으로 덮었어요. 기름. 그러니까 기름 지붕이에요. 사막지대라 그래가지고 지붕에 기름을 칠해서요. 불방울이 하나만 들면 확 타는데 이게 집인데 이 위로 나무가 두고 있어요. 이 나무가 다 탔는데 안 탔어요. 자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분이 침이 세 번이나 난 불을 머리카락 하나가 아니라 정말 그 싫은 일도 없이 하신 이곳이라면 나는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하지 않겠다. 왜요? 우리 허무설기 도면까지 다 나왔거든요. 주차장 설비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 손으로 시켜준 이 전을보다 사람이 아무리 잘 진다고 한들 그 집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난 천국 가는 날 자손대대가 이곳에 그 이름을 전파할 때 난 이곳을 결코 팔지 않는다는 그 할 수 있는 것으로 명하시오니 전도대원들이 다시는 흩어지지 않냐.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오. 이곳으로 오는 자들마다 천주에 내리신 큰 기쁨 영생을 소망으로 갖다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고 애쓰는 주방에서의 모든 수고의 손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손대로
부르셨어요. 지금 이곳에 이렇게 모임이 매달이 있어도 이렇게 마지막 하나까지 안 기다려주시고 그냥 끝내버리고 나중에 졸랑졸랑 오면은 그냥 그래도 내 얼굴이나 보고 가. 내 얼굴 백날 봐야 소용없다. 주님 만나고 와야지. 내 오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오늘 여러분들이 먼 이곳까지 올 때는 내 속의 싸움,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끝내고 왔다가 가야 되고 또 이런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일하면 말씀을 말씀이야. 이 말씀이 어디로 와서 전주를 갔다가 여기서 만나자. 이런 갈등, 이러한 모습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이길 수 있느냐?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어? 말씀을 따라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정표가 생겨요. 믿음의 정표가 생겨요. 아멘이죠. 두 번째로 이 일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갈등이 안 생겨요. 내 속에 이게 잘한 일일까 못한 일일까 그게 안 생겨. 그게 착한 양심으로 우리가 먼저 얘기할 때는 자기 자신이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이렇게 오지만 말씀이면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당연한 것이 되었음을 아닙니다. 사실은 이 자리가 이 할렐루야의 버팀목이에요. 아멘. 저희가 다음 달이 되면 이곳에서 1,000개 쌀이 가게 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일대의 땅을 다 사면 우리 할렐루야 식구들에게 해마다 가을이 농사를 줘서 먹일 수 있겠구나 싶어져서 이 위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옥상에 올라갔어요. 저가 다 보이는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을 주심하셨습니다. 저는 이 오동리 일대인 오동리가 상당히 커요. 오동리예요.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사역을 하면서 진짜 착한 양심이고 이거 이런 거 가르쳐서 단 한 번도 땅을 욕심내고 내줬고 아버지의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을 짓느라고 그렇게 땅을 사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 오늘같이 내일같이 모르는 양들을 놓고 집을 짓고 그럴 여유가 없어서 천국 가는 곳마다 다 만들어준 곳에서 그게 있었는데 제가 올해 농사진 것을 천국 성도를 나누다 보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땅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진지하게 진노가 좋아하세요. 사심이나 마련이 호기심이나 어떠한 내 기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내가 선한 양심 지금 착한 양심이라고 하거든요. 조금도 욕심 없이 오직 참으로 그 농사를 줘서 이 백성들을 먹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그랬더니 세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이 아니고도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사는데 어우 하나님이 열심히 사는 걸 알아줬어요. 감사해요. 그럼요. 그런데 언제 여기를 와서 농사를 지키느냐. 그러니까 저들 보고 농사 짓게 하고 사가지고 주면 되지 않니. 아멘.
그리고 또 일어났지, 제가. 어? 그리고 암에 냈고, 그해부터 청계를 주문해서 그 가정이 주기 시작했고요. 올해는 금식카드, 우리 전도대원들은 꼭 금식카드를 가지세요. 이 금식카드는 영권이에요. 하나님이 영권인데 어떠한 말씀이냐. 영권이 어디에 붙었느냐. 살아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돼. 물끄러고 붙는 거예요, 영권이. 그러니까 너희 자녀가 주의를 지키는 직장을 주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전도대원에게 직장을 주신 거 하나님 그건 좋고. 아멘이죠. 왜냐? 우리 정원수 전도대원 같은 것도 벌써 죽었어야 되고, 우리 조기동이도 죽고 없어야 되고, 우리 저 현석이도 죽고, 세상에는 저건 눈뱅이 돼서 누워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3년 전에 우리 태아는 와가지고 어머니 이제 그만 둘래요. 제가 야 이놈아 학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누가 좀 힘들게 한다고 그 학교가 누가 학교인데 그만 둬 이놈아 놈들 학교인데 그 붙잡아 이제 3월에 교장이 돼요. 그 교장 3월 중에 전도대원들이 꽃다발 들고 가서 축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금식카드에 세 명이든 네 명이든 한 명이든 그 숫자만큼 우리는 쌀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금식카드 거기에 뭘 주셨어요? 동충하 주셨어요. 아멘. 이 동충하 주는 돈 갖고 살 수 없는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 어쩌면 대통령도 저기 진액을 물타 갖고 온 거 먹을 수 있겠죠, 물타 가지고. 근데 우리 할 얘기라면요, 바보 김치인가 봐요. 물탈 줄을 몰라요. 그래. 물타 쓰면 아마 배나 들 건데, 얼마나 친한지 아세요, 동충아 쪽. 그러니까, 우리 저기, 최윤중이 그 어머니 이승규가 그걸 먹었더니, 너무 이게 강하니까, 여기 가슴이 뜨거워. 야. 이게 너무 강해서 네가 약해서 못 받아들이니까 거기다가 물타갖고 뭐 그랬더니 되듯이 그렇게 지난 거야. 엄청난 일이에요. 이와 같이 동충하초를 매달 식구대로 갖다 먹이고 이 쌀을 받아서 그 자녀들이 무슨 일이 주의를 범하지 않는 직장. 우리 전도대원들한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승리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시면서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곳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디모데들에게 말씀을 넣어줄까. 디모데 전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우리 전도대원들은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야 사명도 있어요. 그러면 12절 시작. 모든 말과 주와 사랑과 믿음과 전도를 위하여 민족을 위한 본이 되어 내가 오늘까지 있는 것과 마음과 가르친 것을 상정하라. 아멘. 저기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상고하는 자. 아멘. 그래야면 이 말씀의 단계 깊은 진리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달으라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성경에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 물어봐요. 아멘. 그냥 혼자 읽는 것과 스승 밑에서 읽는 것은 다르잖아요. 아멘. 긴장하고 그리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 이 말씀은 뭐예요? 또 물어보면서
의논 배워서 반드시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권하는 것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참여했다는 것은 적당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확신을 가져주시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는다.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녀들에게 아빠가 전도대원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본이 되고, 전도대원을 하면서 그럴 리 없겠지만은 집에서 말이야 아들 보는 데서 담배 피고 말이야 설마 전도대원이 담배 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나오니까 피는 놈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지. 그리고 아이고 막 이것 정도에 아무도 없는데 전도대원들이 혼자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전도대원 정도 되면요 언제나 주님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 할렐루야에 척추 디스크로 하반신을 쓰지 못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간신히 정말 두 사람 세 사람이 부축해서 올라왔어요. 우리 세금정 언덕길을 도저히 올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내려가면서 걸어내려가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내 아팠던 3년이 절대 헛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안 아팠으면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그 정도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쓰셔요. 그런데 3년 동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영어 공부였어요. 예, 언어 공부를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전도대원들은 쉬지 말고 일에 참여받아요. 여기에 지혜를 구하셔서 아멘이죠. 전에 남들이 잘 때 우리 영상 듣잖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쓰고 이런 모든 일에 게을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엎어져서 반드시 누워 자는 것이 어쩌면 소원이 될 정도로 그렇게 못되고 심지어 심할 때는 대소변을 이렇게 받아내면서 있었는데요. 안수 한 번받고 내려오는데 다리 힘이 나서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직점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래갖고는 했더니 그 영어 실력이 인정이 돼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간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이 회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고사를 지내네. 막 돼지대가리를 막 해다놓고 여러분 돼지대가리 웃는 거 봤어요? 근데요 여러분 가보면 돼지대가리가 웃는 돼지대가리 있대요. 그래서 비싸대요. 똑같은데도. 그래갖고 웃는 돼지대가리를 했다가 돼지가 말이에요. 아니 아무거나 먹는 걸 좋아하지 무슨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막 돼지대가리에다가 입에다 넣는다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직원들이 말이에요. 막 와서 거기서 돼지한테 절하는데 안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막 들은 신출이 너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난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너 나까지 뭐가 이제 잘리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난 안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많은데죠. 나는 여기다 저러앉고 그만할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고, 저 세상사로를 보면은 대운이 터지에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얻기 힘드는 그런 기업인데, 그러니까는 30차 보니까 허리로 못도 하고는, 내가 허리가 없어서 3년 동안을 대소리를 맞으려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허리를 펴줘서, 내가 허리가 없어서 동상이 없어서 쫓겠냐고. 그러니까는 내가 좀 뒤지더라도 저래서 다시 아프면 나만 답답하지. 그러니까는 나는 돼지들한테 절도 안 하고, 그리고 이 의사가 안 당했다고 탈탈 털어버리고 나가버렸어. 근데 살밖에 안 된 놈을 누가 잡겠어. 실력 인정도 안 됐는데 말할 수 없어. 내가 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목사야 애미가 그런 새끼 뭐 좀 직장도 했는데 떨어진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돼지대가한테 절을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낫고, 그래서 기권단 소리가 그냥 저 나는 사정에 의해서 절 안 넣는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좀 붙어있지 그러느냐 했더니, 아유 어머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막 다들 절 안 넣는다고 오고 막 그래서 저를 그냥 왔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대리운전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살더라고요, 그놈이.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와서 그래요. 아, 어머니, 어머니, 저기 힘드시고 저랑 좀 어디 가실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를 가니? 그랬더니 그 회장 사무가 말이요, 주정암이라네. 주정암. 그래갖고는 허다하다 앉으니까 자기네 주소로 말해 지구에 찾아왔더요. 도대체 너 그때 앉은 게 됐어. 나선 데가 어디냐고. 그리고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새끼가 또 직장에 들어올지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갔어. 내가 주님 모시고 가가지고는 그랬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못 고치고, 그럼 고치는 방법은 교회 등록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애처가 돼. 그러면 우리 아내가 살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칠정암을 고침받고 간암을 고침받는 놈들이 그때 아마 같이 간 식구가 여러분 이효진이라고 기억하세요? 예, 간암 말기. 그 사람이 주택을 향해 상당히 높은 주에 있었는데 어디가요? 어디가요? 그리고는 막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사람은 다 알아. 어디에서? 어디에서? 그러던 놈이 저 다 구청을 받으니까 그때 당시인데 한국 그 한기총에서 한기총의 그 목사가 할렐루야가 뭐 이단이네 뭐네 이거 시간이 없는 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소망이 이사장을 했어요. 이 집은 참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사장을 했고, 이우승 목사가 거기 지부장을 했어요. 하니까 이우승은 좀 그잖아요. 거기 입원한 데가 한 30명 되면 보호자가 한 60명이 돼요. 가자! 가자! 싸우러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한기총 싸우러 가려고 했는데, 거기 이사장이 꼭 이렇게만 하면 되냐고, 그냥 말로 해서 해야 돼. 그놈들한테 말로 해서 되냐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부담이 된 거예요. 저 이웃이니까 집으로 슬그머니 가버렸어요. 가고 나니까 이웃석이가
그 싸우다 해가지고 제가 시골에서 올라오니까 한기총 그 담당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그냥 쭉 가서 그냥 보따리 그러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 환자들이. 그리고는 이웃에 가서 으싸으싸하고 막 우리 그때는 그때도 전도대원이었어요. 그때 당시가. 전도대원이 디모데가 전도대원이었는데 이런 전도대원들이 쭉 내려오니까 길 옆에 있더라고. 이게 웬 일이냐.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다들 설득해서 데리고 이제 나왔던 그러한 과정에 그때 저를 따라서 이웃님이가 거기를 갔었어요. 그러고는 하마트리 밀면서 막 이런 병 닦는 거서 막 일도 아니고 막 아이고 막 원장님 얼굴만 봐서 막 닦고 막 저 눈에 선해요. 그래갖고는 그 이웃이가 막 어리고 자기는 뭐 이 진짜 무슨 직군이 이제 뭔지 그게 상당히 높았어요. 그 명함을 막 끄집어내서 보이고 하니까는 교회 그 사장이 지금까지 되지도 않아놓고 저러도 막 버리고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아멘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놀랍게도 그 와이프가 살아난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걔는 자연스럽게 이제 나 혼자 얘기했대.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서 거절을 사는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저 아이를 찾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기 때문에 암병 걸려서 죽는 사람이 한둘이냐. 그러니까는 죄를 일단 복직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는 복직을 했어요. 복직을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요새까지 함께 하시니까 그 회사의 딸이 그 사장 딸이 하나 있는데요. 걔는 뭐 외국에 가서 홍보하고 오고 막 보통 인테리어 아니에요. 보통 인테리어 아닌데 얘는 이제 아파서 누웠다가 일어나느냐. 그리고 일할 거 없으니 대리운전하고 그냥 그러고 그런 놈인데 그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해가지고는 결혼을 둘이 하는데 야 얘가 안 한대요. 참 나 아들 잘 죽었어. 아유 뭐 왜 아니오 그랬더니 예수 안 믿어서 하는데요. 그거 할 말 없대. 예수 안 믿어서 하는다니까. 그렇게 또 같이 가가지고는 지혜미가 안수받고 살아나니까 뭐 식구들이 뭐 가면 반가워지 안 반가워요. 야 네가 아버지 살리려면 네가 교회를 나가야지. 네 엄마 살리려면.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취아빠랑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교회를 오고 가고 그러더니 둘이 어떻게 좋아해서 말이야. 참 그런 큰 재벌에서 또 대리사인가 됐다니까 아들 된 거지. 그래갖고는 직원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래갖고는 교회사가 찾아가지고 하나당가 어디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갔을 때는 벌써 그 아이가 아이를 둘을 낳고 그렇게 경고하였는가 근원이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에요.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말씀의 본이 되신 하나님께 정말 모든 영혼과 함께 해주자.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너희가 반드시 부자가 되리니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했어요.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전도대원이라는 그 이름 속에 재물을 주지 말라 했어요. 아멘. 이제 건강하죠. 뭐 마음 평안하죠. 그러니까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일도 하고 또 품도 잡고 그런데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오기를 기다려서 예, 말씀 주시는데요. 제일 먼저 돈이 많아지거든요. 높아지지 마라. 아멘. 그것이 내 것이라고 자꾸 하지 마라. 너희는 이 땅에서 없어야 할 존재인데 오늘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어야 되는데 거기서 탐욕이 생기면은 조금 더 만들어서 그때 나누지 이것을 써버리면 끝나니까 증권이다가 알든가 그러다가 종이주가 될 때가 어디 많고 이것을 부동산이다가 알든가 해서 부동산 땅 가진 거지가 한두 명이 아니야 팔려서 이렇게 탐욕을 버려라.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예, 감사함으로 내 것이 아닌 것을 행하가며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1년이 넘도록 계속 1,000,000원씩 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저 재물을 주세요. 제가 그러면요 전도대원 성교비를 제가 낼게요. 이러한 선한 기도를 해놓고 그때 가서 모두 아주 보다로 보지 저런 조건이 주시겠다는 건데 주시겠다는데 그거 보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박진성 목사님이 몸도 그렇고 가진 거 있었으면 가정에서 살지 안 나와요. 그런데 악한 처를 만나서 악한 처를 그 아이가 그래서 돈도 없지 다리도 그렇지 쫓겨내 버렸어요. 난도 안 산다. 저거 다 똑바로 말해야 돼. 제가 나온 게 아니야. 쫓아내 버렸어 마누라가. 그래가지고 온 곳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있게 됐을 때요. 그렇게 됐을 때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여러분들을 태양산에 대관이 있었어요. 한 100여 명 넘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놈이 하나님 저렇게 많은 식구를 그 많은 비행기표를 끊는데 저에게도 10명이라도 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생각지도 못하게 얘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암병이 그때는 걸린 사람이 보험이 안 들어줬어요. 지금은 뭐 나섰다 당뇨가 있어도 되나요? 뭐 혈압이 높아도 되나요? 그러니 되고 말고요. 되고 말고 틀리면서 그러대. 근데 그때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저 제가 하니까 눈웃기는 했지만은 시간이 갔잖아요. 많은 시간이 신명이라는 소변 게 그래서 보험의 법도 바뀌고 어쩌고 해서 그랬는지 안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요상하고 시상하고 막 놀라워요. 그래가지고는 생각지도 못한 그 돈이 나와서 빚이 1억 2천인가 있었는데 급이 갔고요. 아멘. 그리고 그 태양사 가는데 우리 식구들이니까 지금 못 보태고 뺄게 없겠죠. 태양산 거기에 성교비로 5,000,000원 하나님께 드리고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기도를 하세요. 아멘. 이것을 가지고 다 퇴짜를 해서 그냥 뻥 치는 일이 생기지 않고 지금까지 없어도 살았잖아요. 이게 지금보다 좀 안정되게 해서 이 돈이 남아가지고 어디다 투자 부동산이다 할까 증권이다 할까 어느 회사에다 넣을까 그렇게 머리 쓰지 말고 이 돈을 하나님 일에 어떻게 쓸까 이렇게 선한 투자를 하게 되면 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전도대원들은 디모데의 모습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대로 이것이 마쳤사오니 사랑하는 디모데들이
주의를 범하지 않은 직장을 주시고 그들이 소원대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부자되게 만들어 할렐루야의 틀을 잡을 수 있도록 부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5만원 억울한 게 아니야. 10만원 갖고 저렇게 등등하게 앉아있는 사모님들 모습을 좀 보시라고. 남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남편 대신 여기까지 온다는 게 쉽냐고. 아멘. 와서도 당당하게 10만원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금요일 낮에 나 주님을 만나리. 아하라파트에 신령 할렐루야. 어머니의 성령의 불이 맞서서 할렐루야. 원장 어머니 만성동가 하옵소서. 건강 어머니 오래하세요. 건강하게 오래하세요. 영국 문에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영원하리.